안녕하십니까. 원주의 산장직입니다. 오늘 그 1월 25일 그 무장례 하나 9시까지 나가봤는데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0분 정도 오셨고 거기서 근데 새들이 그 배추철인 공장 맞은편에서 높은 나무에 앉아가지고 망을 보고 있긴 했는데 사람이 망을 보는 건지 새가 사람을 망을 보는 건지 그 나도 좀 헷갈려요. 그러마 있다가 지금 요 장면은 흰꼬리 소리가 그 나무로 올라가기 전에 까마귀한테 쫓기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늘 보면 아쉬운 점입니다. 이게 까마귀가 이 텃세긴 하지만은 흰꼬리 소리하고 덩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까마귀 두 마리 세 마리 막 붙어가지고 뒤쫓아가고 막 그래요. 그럼 까마귀 흰꼬리 수리가 이제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힘으로는 뭐 비교가 안 되겠죠. 뭐 그래도 사실 피해는 것 같아 까마귀들을. 이렇게 날아가다가 지금 그 위에 높은 나무에 가서 앉게 됐습니다. 지금 계속 쫓기는 장면인데 여기까지 쫓기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. 까마귀 까치들이 나무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장면은 이 까마귀가 지금 꼬리를 막 물으려고 그러는 장면인데 이거 여기까지는 이 좀 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까마귀한테 쫓기는 장면이지. 사진 한 장 찍기 지금 나무에 올라가긴 했는데 근처에 그 이제 까마귀가 한 네 마리, 까치가 한 마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금 흰꼬리 소리를 핍박하고 있어요. 여기 까마귀가 까치가 지금 하얗고 까맣고한 게 다 까치인데 이게 지금 현재 7마리가 나무에 지금 몰려 있네. 지금 이런 상황 요 장면은 까마귀 세 마리, 까치 한 마리 이렇게 있고 그래 피해서 지금 높은 나무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렇게 착 흰꼬리 소리로 그 애들이 협박하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겁주는 것 같아. 근데 흰꼬리 소리 그러든 지금 말든 거 가만히 있는 것 같아. 가만히 있다가 지 먹을 거 눈에 보이면은 강바닥으로 내려와서 사냥을 하고 먹고 볼 때까지 그 거기서 쉬고 있는 것 같아. 쉬고 있다가 그 까마귀 까치들도 그 덤비 여기 지금 바닥에 내려가서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지금 강바닥에 내려와서 바위에 앉았는데요. 근데 거기도 까마귀 한 마리에 붙었네. 그 귀찮으니까 다른 장소를 물고기 안 보이니까 다른 장소로 가는 겁니다. 지금 날아가는 장면이고요. 약간 핀이 덜 맞은 것 같아 이게. 이것도 날아가는 장면이고요. 이거는 지금 흰꼬수리가 오면은 앉는 맞은편 배추공장 건너편에 있는 건 나무들 경치 사진입니다. 그 앞에 나무들이 높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요. 요거는 아침에 해 뜨는 시간에 지금 그 시수장 뒤편 경치고요. 여기는 교회 앞에서 지금 차를 대기하고 있으니 기다리면서 여기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기지개 누가 오나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.